아 근데 이거 너무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얘 닮지 않았나요? 약간 벌에 쏘인 시바겐 닮지 않았어?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판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업데이트 했습니다. 1.4.1 버전이 나왔습니다.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. 아니 이거 너무 엄청난 이벤트를 갑자기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방에 뭐 특이한 게 많이 생겼어요. 일단 요거 핑핑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지? 요거 이거는 기본적인 조작법.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때 분석했었던 사진이죠. 여기는 It's too late for me. I'm sorry for what I have done. 어? 테이프에 끌려가는 거. 아이 뭘까? 뭔 말이지?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건 아만다겠죠? Don't do anything she say. 그리고 여기 뭐라 써있다. I hear her calling the she. 절대 TV 보지 말고 소리도 듣지 말고 막 이런 말만 돼 있네요. 이건 뭘까? 어 잠깐만. 자동차 띵띵띵띵 X 표시? 자 일단 첫 번째 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초반에 그래픽 바뀌었네? Hi, I'm Amanda. Hey, I'm Bully. 오리. 어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. 일단 이거는 다른 선택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뭔가 게임이 좀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아 내가 밝힌 거구나. Apple. 아 여긴 똑같네. 이게 약간 업데이트 된 게 3D. 와 이게 떨어지는구나. 어? E. 이게 갑자기 강조가 됐네? 그리고 원래 S였는데 이게 반전되면서 E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달라진 거는 딱히 없고 여기 테이프, 두 번째 테이프가 생겼고 먹어봅시다. 말은 똑같아. 뭐가 달라지진 않았어. 하지 말라고 하죠? 이게 옛날에 처음에는 미트였고 그 다음에 비밀코드가 램이었는데 미트부터 해봅시다. 율리야 도망가? 아 얘 표정이 너무 무섭다고. 저거 봐. 봐봐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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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이럴 줄 알았어. 또 뭐 달라? 어? 피자고? 고기는 양고기 어린 양. 아 이 문 좀 못 나가. 문이 절대 안 열리고. 어? 영 이 영. 아 세 번째다. 이게 세 번... 아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일반 엔딩이고 두 번째에서 LAMB를 하면 또 선택지가 달라지나 보다. 아 근데 이거 너무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 닮지 않았나요? 약간 벌에 쏘인 시바겐 닮지 않았어? 아 비슷함 진짜로. 나 볼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싱글벙글이야 거의. 자 일단 얘가 말하는 대로 문 두드립시다. 자 이게 일반 엔딩이었죠? 여기에 뭐 적었어야 됐지? 아 맞다. 아 여기 무조건 죽었지? 맞아. 일단 이게 일반 엔딩. 근데 여기에 비밀 코드가 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건 다 약간 겁주기 위한 그림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 비밀 코드랑 이 위에 있었던 비밀 코드인데 자 옛날 아만다와 다르게 옛날 아만다 때는 이 램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막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코드 막 따라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핏작으로 나와줬었죠? LAMP 여기 두 번째 거 나오고 어? 이건 뭐냐? 어? 이 투명한 건 뭐지? 아 이게 비밀 맞네. 시크릿 테이프. 이게 뭐였지? 폴리스? 어 맞다. 그 다음에 산속 포레스트. 저 826이 옛날에 정말 궁금했는데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저게 뭘까? 그 다음에 울리. 울리가 저곳에 실종돼 있다. 그 저곳은 실제로 있는 곳이더라고요. 잠깐만 또 바뀐 거 있나 봐야 돼. 자 202 테이프 생겼다. 어 또 시크릿 테이프인데? 뭐냐? 시크릿 테이프가 왜 이렇게 많음? 어 뭐야 아 자, 네모 계속 컨셉해볼게요. 어 아, 결국 화내는 업데이트가 됐는데도 인성은 아직도 쓰레기예요. 업데이트 되면서 좀 애가 온화해질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중간에 그거였지? 그때 이게 말이 중간에 끊기는 게 얘가 사람 죽일 때 썼던 세 가지의 도구인데 말하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끊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제가 알기로는 쇠찌레때로 사람의 문을 부순 다음에 밧줄로 죽이고 삽으로 묻었던 걸로 기억해요. 제 추리상
Now we can dig this up before someone. Okay, that's enough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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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네? 맞아 이거 이랬어. TV 빨리 끄라고. 맞아. 조심해. 울리야 나대지 마. 나대니까 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나대가 가지고? 맞아 이게 실제 화면으로 가지지. 이게 엔딩은 똑같네 결국엔. 알 수 없는 힘으로 막히죠? 아 지금 테이프에다가 절대 보지 마세요 적어놓고 지금 박스 안에 넣어놓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엔딩이. 좋다. 이러면 2, 0, 2, 3이거든요? 근데 이 숫자가 뭘까? 1, 2, 3, 4, 5 6이랑 9가 없거든요? 그치? 이 숫자는 또 뭘까? 자 그리고 이 2023이었잖아요 그 숫자를 고기 칸에다가 입력하면은 히든 엔딩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2023, 2023년 그리고 그 돼지고기의 8, 2, 6이 있었잖아요. 8월 26일이 스팀 정식 오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보시면은 2023년 나와요 실제로도. 아 근데 보통 이런데 보면 또 이런데 힌트가 가끔 있긴 하거든. 자 그럼 여기서 2023 맞지? I was like you. I thought this was all fun. 난 널 좋아했어. 모두 재밌을 줄 알았어. You are no longer safe. 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? You must prepare. 넌 대비해야 돼.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. 절대 그녀를 안에 들여보내지 마. 세이 헬로? 씨 놀래라. 아우 놀래라. 씨. 방금 목소리 울리 같지 않아? 울리 사람일 때 목소리. 저는 사실 이거를 미리 찾아봐서 세이 헬로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게임을 뜯어 봤거든요. 근데 이 엔딩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세이 말해라. 헬로. 안녕이라고 말해. 그 안녕이라는 뜻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2023년에 게임을 나오죠. 그래서 2023년을 안녕이라고 해줘라는 뜻인가? 아니면 이제 스팀으로 넘어가니까 이 게임이 마지막 업데이트다 2023년을 기다려줘라 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겠습니다. 아만다 오랜만에 업데이트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업데이트는 하진 않아서 뭔가 보는 재미는 좀 덜했지만. 어 잠깐만 마지막에 아만다가 집 노크하고 하는 소리가 세이 헬로였다? 그럼 저 목소리가 세이 헬로가 아만다인가? 아 근데 이게 떡밥이 이번에 너무 안 풀려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. 이거 기다려야 돼.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따라온다? 나중에는 좀 추격신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? 제가 뭐 해외 영상을 찾아보다가 좀 더 재밌는 떡밥을 찾게 되면은 아주 짧은 영상이라도 좋으니 제가 찾아봤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